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어디? 나는 네. 누구? 요. 아 나는 재민. 너는 요. 제너. 요. 오늘 나는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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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선글라스 없지 요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네.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. 오늘 여기 어디일까요? 여기는 바로 올림픽 공원입니다.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?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SNS에 올린 그 사진 보셨나요 제노? 전 봤죠. 그 아, 사진이 뭐냐면 그 제노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. 그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. 가장 많았던 질문은 뭐 제노 자전거 저 사진 찍는데 재민이가 어떻게 갔냐. 여러분들 제 자전거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제노를 또 따라가서 제가 찍어준 건데 그래서 우리 오늘 어디까지 가나요? 지금 여기 올림픽 공원에서 네네 미사리 경정공원 입구까지 가기로 했어요. 아 미사리 네. 그럼 좀 미나리 나물 그럼 나 개나리 할 거 없지? 그 총 거리는요 네. 14km가 나오고요. 아 14km 뭐 거뜬하죠. 그리고 57분이 나옵니다. 57분 거뜬하죠.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바로 출발을 해서 제노의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여러분, 하면서 네.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면 꼭 해봐야 될 거 하나 있죠. 뭐죠? 무조건 해봐야 될 거. 라면 먹기. 아 라면 먹기 항상 하던 거죠. 항상 재민이랑 타러 나오면 라면을 항상 먹곤 했었죠. 네. 제노 고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글라스를 눈 보호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게 바로 저희의 생명줄 헬멧. 아 이거 할 얘기 또 있어요. 제가 어제 재민이가 자전거 탈 때 무조건 에어팟을 껴야 돼. 재민이가 자전거를 탄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헬멧을 사줬어요. 생일 선물이래요. 너가 정했잖아. 그렇지.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하기 위해 앞서서 보호장구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호장구 뭐죠? 이것이 바로 제노의 생일 선물. 아 됐습니다. 아 딱 좋아요 딱 좋아요. 이따 봐요. 와 나 이거 처음 와봐. 나 어디까지 가야 돼? 지금 9분만 가면 돼. 9분만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한강. 아 한강 써져 있네. 히히. 이제 얼굴이 보이네요 여러분. 아따 좋구만요. 야, 저 어떻게 올라가? 아, 잠깐! 야, 나. 아, 뭐야. 아, 생각보다 쉬웠네. 네. 지금 날씨 엄청 좋고, 지금 바람은 좀 부는데, 바람이 불어서 더 약간 시원한 것 같아요. 재민아! 재민아! 재민이가 너무 빨리 가요. 재민아! 아니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타라는 거야? 아구! 아이 귀요미 아구! 안녕! 울지마! 저 여기 와봤던데요. 네, 와봤다가 힘들어서 금방 돌아갔네요. 제 기억상 그래요. 어디까지 왔어요 저희? 어휴 별로 안 힘드네. 제노야 대답이 없네. 여기는 한강 드론공원. 아 여기 왔었네. 왔었지 당연히. 이야 저 비행기 봐봐 비행기. 총 30분에 5km 왔어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. 5km를 5분으로 가거든요. 근데 여유롭게 오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. 힘들게 타면 주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여유롭게 타니까 주변이 잘 보여요. 카메라 들고 오셨어요? 그럼 이거 찍어줘.
야, 빨리 찍어. 됐어. 야, 여기에서 쉬는 김에 재민이가 배고프다 해서 또 재민이가 또 라면 하나 또 잘 끓이거든요. 아, 내가 끓이는 거야? 어,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무려 나사에서 만든 라면 기계죠? 한번 라면을 끓이러 가보죠. 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합치면 신너구리. 자,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. 버튼을 잘 누르면 됩니다. 누르면 됩니까? 자, 이제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. 뿅뿅. 와, 사람 차별하네. 이게 나사에서 만들었다고? 여러분들, 라면은 이렇게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휘어 휘저으면 안 돼. 라면은 절대 휘저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조리가 저는 끝났습니다. 이것도 끝났어요. 자, 이제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이게 뜨겁냐 안 뜨겁냐, 이게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. 아, 뜨거. 자, 라면을 들고 가보겠습니다. 자, 후랑크가 두 개 들어간 신라면 잘 먹겠습니다. 대망의 라면. 이야, 솔직히 이거 먹으러 한강 오는 것 같아. 나 혼자 오면 안 먹어. 나랑 같이 오면 무조건 먹잖아. 네, 자,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재민이 소원대로 한번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, 라스트. 이제 안 쉬고 갈 거래요. 자, 가볼까요? 뭐 하세요? 여러분, 자전거 좋은 거 타도 못 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오르막길이 보이기 시작했어. 우와! 이! 하! 우! 와, 상쾌하네요, 여러분. 날씨 좋은 날에는 방금 언덕 하나를 올랐는데요. 아, 힘드네요. 근데 또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와서 아, 항상 아쉬워요. 아, 힘들어. 죽을 것 같아요. 어, 다리에 감각이 없어. 지금 12km. 여기가 하남입니다, 여러분. 살고 싶은 도시 하남시. 자,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볼까요? 얼마 안 남았다. 여기 맞아? 꽂았어요. 지금 저희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. 야, 맞아? 야, 밟아! 제발 맞아라. 빨리 좀 갑시다, 빨리 좀! 우와! 이야! 야오! 솔직히 하자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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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우와, 와, 너무 편해. 우와. 야, 이거 신기하다. 얼굴이 초점이 맞춰져. 어, 이거 따라와. 난 안 따라와. 어, 나만 따라. 나만 인식돼 있어. 나 따라와. 어, 너 인식됐다. 너 인식됐다. 따라와. 따라와.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. 신기하다. 이렇게 하면은 오, 오, 뭐야, 뭐야. 나를 따라오잖아. 따라가는 이렇게 찍다가 뭐야, 뭐야. 메인형이지. 앞에 찍을 수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가 미사리 경정공원이라는 곳이에요. 저희는 길을 세 번이나 잘못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총 몇 킬로 갔다? 오늘 아까 보니까 24.34킬로? 원래 14킬로였는데 24킬로를 달렸다. 그렇게 되네. 그러네. 우리 10킬로 더 달렸어. 어, 아, 운동, 길을 잘못 듣는 바람에 운동이 아주 잘 됐어요. 더 달려버렸네요. 아.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종합운동장부터 네. 올림픽공원 그쪽부터 지금 미사리 경정공원 경정공원까지 왔는데 좋은 여정이었습니다. 쟤는 어땠어요? 아, 저는 나름 재밌었는데 알던 길은 가는 거랑 모르는 길을 가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크네. 이쪽은 또 처음 와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다녀봐야겠어요. 여기 반대. 그래도 바람도 되게 좋고 오늘 아침에 또 날씨가 또 너무 좋았거든요. 그다음에 또 라면도 선선하고. 먹었었고 오랜만에 또 밖에 나와서 액티비티랑 약간 피톤치드를 좀 먹으니까 괜찮네요. 배부르시죠 이제? 네, 너무 많이 너무 그만 배부르. 먹어도 될 것 같죠? 네, 이제 빨리 피톤치드를 그만 섭취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자전거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?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